가끔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간증을 부탁받은 날부터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과부사정 과부가 한다고? 제가 하는 일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말씀 전하는 자의 고통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 아내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럼 제 아내가 말합니다. 긴장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담 없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교만해서 안 되지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려야지요. 그래야 겸손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저 당신은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아멘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하거나 사역을 시작해서 주일 저녁 같은 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잘했다. 수고 많았어. 오늘 밤은 편히 자라. 근데 편히 잘 수 있겠냐? 제가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이 토요일 밤에는요. 말씀을 준비하느라 긴장하느라고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주일날은 다 전하고 난 기쁨, 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짐이 무엇일까? 뭘까요? 가장 무거우면서도 영광된 짐.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 사역의 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인생과 세상에게 퍼뜨리실 때에 사람을 고용하십니다. 전할 사람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말씀의 짐을 묵직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어깨에 말씀의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내려놓을 때까지 그 정해진 장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 헉헉거리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말씀의 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큼 잘 내려놓고 나면 짐을 내려놓는 기쁨, 가볍고 행복한 마음, 하나님이 그래 잘 지고 왔구나 하고 주시는 영혼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의 짐을 잘 지고 내려놓는 행복은 굉장한 것이지. 그 행복이 잠시, 다시 또 말씀의 짐이 어깨 위에 딱 올려지면 이제 그 말씀을 또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암탈기 계란을 품고 이것을 병아리로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고가 있어야만 그 알이 생명력이 있는 계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청중들에게 생명력 있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짐을 진 자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영성과 기도와 몸부림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계란을 품다 보면 살이 삐쩍삐쩍 마릅니다. 정상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허덕이면서 마침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위로가 주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다가 그 말씀의 짐을 졌는데 잘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고 연구 안 하고 기도 덜 하고 와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놓기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짐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내려놓을 때 고통이 엄청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부림치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력을 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짐을 지고 허덕이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까지 주신 그 정성과 사랑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의 몸부림과 듣는 자의 열린 마음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시간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억할 때 세상에 걱정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이신데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역경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한 것이죠. 이 자유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혼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을 위한 고난은 택함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50년을 믿을 수도 있고 60년 이상을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거. 복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 되면 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직분 조용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죠.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에게 충성되었다. 여러분 이 인정이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사람이 아닌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엄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싸움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 아주 절실하게 녹아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토론과 변론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했어요. 말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항상 바울이 이겼죠, 뭐. 율법에 대하여 능통하지, 복음에 대하여 능통하지, 언어에 능통하지, 글 잘 쓰지, 말 잘하지. 지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철학에도 능통하고. 그래서 항상 그는 말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결과가 뭐였냐?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리스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 신앙을 놓고 변론을 벌였습니다. 말싸움을 했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빛났던 때가 그 순간입니다. 철학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장 빛나는 자기 지식을 끝내주게 발휘했는데 그래서 논쟁에 다 이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교회를 못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간 도시에서 교회를 못 세운 도시는 유일하게 한 군데뿐입니다. 아테네요. 이유가 뭘까요? 말싸움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순교나 핍박을 겁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발동되고 의지가 발동돼가지고 변론하다가 말싸움이 되면 그 결과 적이 생기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압도를 했는데 가슴이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평생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고백이 바로 말싸움하지 마라. 특별히 전도할 때 신앙 문제로 말싸움하면은 그 신앙은 절대로 전파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죠. 어떤 성도들이냐? 강하고 충성된 성도들이요. 지난 시간과 이어보자면 찬송가를 부른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것을 그 찬송을 부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못 믿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말싸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말입니다. 이 대화를 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으면 같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란 마주보고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의 파트너로 첫째 인정할 것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대화잖아요. 내가 반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수용해야 돼요. 하나도 안 들으려면 뭐하러 대화를 하겠어요? 명령하고 말지. 대화란 두 번째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데 말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당장 저쪽에서 100% 수용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변하기까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인정과 수용과 기다림이 있어야만 대화는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말싸움이 났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마지막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이 제일 큰 문제지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말한 것이 당장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내 말을 지금 100% 수용하고 그대로 하겠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내 앞에서는 네 그러지만은 감히 앞에서 거절을 못해서 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하는 척하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의해서 네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그거 아닌데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장 내 말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스위치 같이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해를 못했어요. 저쪽에서. 이해했어도 못 따라왔겠지만.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서 이후에는 알겠지 그랬어요. 당장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지요. 알고 말고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부모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농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제 씨를 뿌려놓고 말씀에 씨를 뿌려놓고 오늘 왜 열매가 맺지 않냐 하고 이 종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땅을 파헤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시간 내서 한번 얘기를 실컷 해봅시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밤을 새워서 해봅시다.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100%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네? 100% 실패입니다. 말이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말을 많이 해서 뿌리를 뽑자? 밤새도록 해보세요. 헛수고죠. 왜? 당장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론과 회의가 길어지면 반드시 각박해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상대방은 방어벽을 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길게 하는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들을 말을 듣고 할 말을 하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서로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을 말이죠. 급하게 먹으면은 아 배고플 때 막 급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금방 배가 불러지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나서 이거 소화시키는데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피곤하고 막 거부룩하고 그러나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잘 넘겼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는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확 해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그 말을 소화시키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성질나고 그래서 툴툴거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며칠 또 스트레스 팍 받고 지나가는 일들 경험 없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정성껏 말을 해서 그 다음에 후한이 없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막말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주워 담고 복구하느라고 죽을 고생해야 될지, 어느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설교의 반응은 다 달라요. 똑같이 한국말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다 다르게 듣습니다.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도 똑같은 구절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엉뚱한 데서 받아요. 아닌 것 같은 데서도 받고 적용도 다 다릅니다. 정말 한 설교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지. 그죠? 주는 믿으시니, 주는 믿을만 하시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말다툼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뭘?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나님이 엄금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다툼 하지 마라. 왜? 왜요? 성경 말씀대로 왜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전부 다 말로 상처 주고받고 이런단 말이죠.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거 없다. 유익하지 않고 망한다. 그러므로 말씀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싸움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인생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싸움하지 마라. 그렇다면 말싸움하지 말고 오히려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게 15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를 힘쓰라.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분별하라. 이 헬라 말을 영어로 바꾸면 cutting, straight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 적용하면 해보면 나무를 똑바로 자른다. 밭이랑을 똑바로 일군다. 금을 똑바로 친다. 그런 뜻이요. 똑바로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라야 먹을 거 아니에요. 덩어리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똑바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 5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힘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현재 반복형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근데 뭘 힘써야 되냐면 앞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계속해서 힘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랑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옛날에 연애할 때 말이죠. I love you 그랬다고. 그걸로 끝이야 이제. 그 삶이 지속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안 되겠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하셨죠? 어제 했으면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안 하면 풀어지는 거거든요.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반복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진실한 제물로 바치고 드릴 때 기뻐하시고 받으셔요. 그죠? 그리고 받으시고 끝내느냐. 천만의 말씀. 받으신 다음에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하고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순간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순간순간에 나를 다 드리면 찬송을 불러도 그냥 이렇게 하고 부르는 게 아니요. 그 찬송하여 나를 다 바쳐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거기에 은혜가 와요. 그걸 통로로 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필요한 마음을 딱딱 따먹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드리면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결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척만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드리고 나를 바치고 나를 깨뜨릴 때 그 속으로 반드시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설교 듣는다고 해도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은혜 받느냐. 나를 드린 만큼. 아멘.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앞에서 앉아있어 보면 말이야 눈물 흘리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하면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받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하죠. 여러분 변하기 원하죠.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한문으로 변화할 때 그 화자, 변화한다는 화자요. 그죠? 이 화자. 잘 보시면은, 사람 인변의 칼자입니다, 이게. 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칼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나눈다 할 때 나눌 분자 있죠? 나눌 분자도 잘 보세요. 사람 인변의 칼도 자요. 사람 인 밑에 칼도요. 사람과 칼. 이게 변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누면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잘 쪼개다 보면 그 칼에 의해서, 그 쪼갬에 의해서 변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칼 앞에서 자원하여 자기를 쪼갤 때 그 사람은 나누어지고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지고 내가 쪼개질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아프죠. 내가 쪼개지는 아프겠어요. 그래서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빛이 들어가겠어요? 내 속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나를 쪼개야 들어가는 거예요. 덩어리로는 안 돼요. 나를 쪼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쪼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려고 할 때
그 쪼갬 앞에서 내가 수용을 해야 돼요. 쪼갯이 없어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쪼갯이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가 쪼개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자기를 안 쪼갰거든. 쪼개야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나이가 들수록 안 변하느냐? 왜 변하고 싶어 하면서도 안 변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자기를 안 쪼개기 때문에. 아멘. 자기 합리화가 많은 거예요. 자기 변명이 많은 거예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거예요. 과거의 습관과 관성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쪼개기를 원치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떤 말씀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쪼개려고 공격할 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하면 내가 쪼개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16절을 봅시다. 우리가 적용도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이렇게 될 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말이요 점점 경건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둘이 나오죠.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말을 하냐면요. 18절이 그들이 말하는 망령된 말의 내용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그죠? 문제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육체의 부활을 왜곡하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활을 기다릴 것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거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식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잘못된 교훈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17절에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나쁜 암세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면 영적인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라고 다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도들이라고 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악성 종양과 같은 진리를 가로막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빠르게 자르고 그 말씀의 검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망령된 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 까먹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첫째, 남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지 않는다?
다투지 마라. 말 다툼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열매도 없고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할 뿐이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밀린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매일 아침에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저를 제물로 드리나이다.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고백. 이게 있지 않으면 옛날의 헌신, 옛날의 각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않고 남 믿음 까먹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